안녕하십니까. 수조사이로 이동훈입니다. 자, 이제 시기가 완연한 봄날입니다. 한낮에는 따가운 햇살에 더운 감을 느낄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두터운 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변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낙동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건너편 쪽에 부들밭이 멋진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먼저 와서 답사를 해본 결과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은 그 수상자들을 이용해서 도선을 해서 건너편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수상자들 조립을 하고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김사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조립합시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의 정점. 미리 점 찍었던 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해 함께 출조한 지인과 함께 수상자대를 조립해 나가는 이도원 프로. 따사로운 온기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좌대가 완성되어 갈수록 부모와 만날 기대감도 커져간다. 하룻밤을 의지할 좌대이기에 꼼꼼하고 튼튼하게 준비를 해 나간다. 제가 이 낚시를 하기 전에 그 작은 배를 타고 한번 건너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보면 지금 저 벌류대 맹탕인데, 건너가면은 어리언가 부들밭이 굉장히 폭넓게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산란을 맛있는 고기들이 그 이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기 참 좋은 그런 포인트라고 여기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고함 예예 하나 둘 그래. 자, 그러면 잘 달리러 오면 자. 낚시에 필요한 장비를 챙겨 포인트로 이동하는 이도원 프로. 널찍한 폭의 낙동강을 가르며 맞은편 포인트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이 넓은 강에 수많은 붕어가 있겠지만 오늘 선택한 포인트에 붕어가 찾아와 줄지는 아직 미지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벌써 포인트에 가까워진다. 자, 지금 이제 막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지금 대를 던져보는데, 부들밭 앞에 생각보다 바닥이 깨끗해요. 그 지금 그 깨끗한 바닥에는 두 바늘 채비를 해서 지금 한번 던져보려고 지금 두 바늘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부들 바깥쪽이지만은 그 찌꺼기라든지 그 퇴적물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그 바늘 두 개를 달고 이렇게 한번 일단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부들 가까이 붙여서 찌를 세우면 좋을 것 같고, 수심도 지금 요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요게 한 70인데 수심도 한 80에서 90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심도 적당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고, 지금 요 바람이 조금만 사주면은 요 부들밭 쪽에는 그 곧바로 그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바닥도 깨끗하고요. 일단은 세 대를 던졌고, 지금 총 포인트가 너무 좋아서 지금 대를 있는 대로 피워야 될 것 같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건너편에서 걸어오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톱으로 오기는 한 2, 300m를 걸어와야 되는데, 포인트가 너무 좋아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저 건너편에서 좌대를 물에 띄워서 그렇게 지금 돌았는데, 이거 돌아보니 막상 그 좌측에 그 어리언도 지금 이제 막 새순이 올라오고, 앞쪽에 부들도 지금 저 새순이 올라오면서 그 군데군데 숨을 나무도 있고요. 나무가 사가 있는 나무도 있고, 산란철에 알았으면은 산란철에 그
뭐 완전 대박이 났을 그런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좀 늦게 왔고 이제 산란이 이제 끝나가는 시기, 일부 산란은 하지만은 산란이 끝나가는 시기인데 산란 끝나는 부모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수심도 적당하고. 시기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산란을 마쳤겠지만 막바지 산란을 하려는 부모나 산란을 막 끝낸 부모들이 수초 사이 어딘가에 찾아올 거라 예상해보는데 그의 예상이 적중해 부모와 만날 수 있을지는 시간이 흘러 밤이 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대편성을 하면서 옥수수하고 떡밥을 병행을 해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또 떡밥도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글루텐에 그 어분이 살짝 섞여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치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쪽 바늘에는 옥수수를 달고 한쪽에는 떡밥을 달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수수 글루텐이니까 옥수수 물을 부어서 그렇게 아마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옥수수에 당분도 있고 하니까. 와, 지금 바람이 멈춰주면은 좋은데 하긴 바람이야. 봄바람은 낮에 불다가 밤 되면 자니까 지금은 그 밤 낚시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일단 제가 엮고 싶은 포인트에 찌를 세워놓고 우선 그 밑밥질도 하고 그 캠이 꽂기 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예컨대 상당히 좋은데 바람, 다행입니다. 바람이 그래도 등 쪽에서 뒤에서 벌어주니까 한결 던지기가 수월하네요. 바늘 한 개보다 두 개가 붕어 눈에 미끼가 띌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반을 잘 안 쓰는데 바닥이 너무 깨끗해요. 보드를 받치고는 바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지금 깨끗한 바닥에는 상반을 처리를 해서 좀 무거운 맞춤의 상반을 채비. 무거운 떡밥이 바닥에 먼저 깔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옥수수야 뭐 어느 위치에 가든지 상관없이 봉도는 바닥에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중간에 같은 게 사공대인데 사공대 바닥도 뭐 별로 슬러지도 없고 바닥 상태 깨끗하니까 상반을 채비해서 던져놨는데 일단 확률사함이니까 확률이 좀 낫겠죠. 이리. 어차 한 마리 걸었다. 뭐야 이거. 오 힘쓴다. 아이고야. 오오오. 뭐야 이거. 하나 가면 오나. 어휴. 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오오. 지금 해가 지기 전인데 또 힘쓴다. 바닥은 지금 저 부들 바닥에 떠지는 바닥인데 요거는 이제 최대한 부들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상반은이 아니고 외반으로 사용을 했는데 어우 힘 제법 쓴다요. 부모가 맞추 싶은데 일단은 제압을 하고. 오 부모 맞습니다. 자 한 번 나옵니다. 물을 막 꿉내네. 자, 자압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딱 오랜만에 고기 한번 잡아본다. 이야, 지금
아직 해도 안 떨어졌고 다리질이 밝은데도 입질이 오네. 이야 죽입니다. 일단 고기를 빼서 바늘을 빼고 지금 정면에 3미터입니다. 3미터고 수심은 1미터 정도 나오는 수심인데 어이구요. 지금 요건 제가 최대한 부들 가까이 붙였기 때문에 옥수수에 지금 입질을 받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산란을 다 마쳤고요. 어우 분광 깨끗하게 이쁘네요. 지금 그 제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입이 큽니다. 그만큼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산란을 끝낸 붕어가 그 먹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네요. 지금 5번대 대는 36칸대고 수심은 그 90에서 1m 사이 저 부들벽에 최대한 붙여서 던져놨는 게 지금 저 해가 지기도 전에 해미불이 이제 싹 밝고 오는 와중에 한 마리 나와주네요. 뭐 시간도 굉장히 좋으네요. 한번 재봅시다. 예. 오, 39 나오네. 4점 안 되고 39가 나옵니다. 시간 좋습니다. 39. 오, 힘을 제법 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산란을 끝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방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 너무 이쁘다. 깨끗하네 진짜. 산란 마친 부분 치고는 그 이놈이 그 몸이 상당히 깨끗하고 이쁘네요. 이제 밤낚시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일단 오늘 방생을 하겠습니다. 으쌰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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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쌰
아, 딱 한 번에 힘도 제대로 쓰고요. 이런 맛에 날씨를 하는 거다. 바람만 좀 자주 넣으면은 입질이 제법 올 것 같은데. 그 케미를 끼울 때는 바람이 조금 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오히려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앉아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 바람이 자야지 이런 정도 뭐 캐스팅을 하고 입질을 기다리고 뭐 낚시를 한번 해볼 것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낚시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이 얕은 수심에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은 전혀 입질이 없을 것 같아요. 요 시간대에 바람이 조금 자기를 기다리면서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체력을 보충했다가 새벽에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불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들이 춤을 춘다. 아. 초저녁 달이 빛나기 시작할 때쯤 멋진 붕어 한 마리가 찾아와 주었지만 잦아들 것 같던 바람은 다시 거세진다. 이것도 씹었고. 하하,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어. 이것도 씹었고. 잠시 동안의 휴식을 가지고 다시 낚시를 재개한 이도원 프로. 미끼를 건드렸던 흔적을 발견하고는 새벽 낚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본다. 아따, 바람이 다시 부네. 입질
우와. 먹어. 오, 뭐 그리트. 우와. 마늘로 어 올랐다. 야, 어, 맞았나? 와, 다 힘 좋다. 빵도 좋고 고기 좋다. 야, 아이고 더웠다. 오. 조심 조심 조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똘째 다 안 당기는 고기다. 야 이거 우와 우와 붕어입니다. 붕어. 잠깐, 이거 뭐 거의 뭐 오짜 아이가. 아이구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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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바람부터 잘라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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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야, 으, 으, 와,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뭐 이렇게 나와. 자, 지금 저 바람이 계속 부는 와중에 잠깐 잠깐 저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지금 우측에 네 번째 대 3사대고요 수심은 거의 한 90 정도 나옵니다. 저 조금 그 부들이 험둥지는 쪽에 그 최대한 가까이 던지라는 게, 이야, 이런 게 뭔가 나옵니다. 요 산란을 마쳤네요. 산란의 흔적도 그 몸에 어느 정도 있네. 거기 깨끗합니다, 지금. 이야, 이거 거의 한 4자 중반 되겠다. 한 재봐야 되겠습니다. 재보자. 40, 1, 2, 3. 45가 좀 넘네요. 이야. 저 미끼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바늘 채 위에 그 옥수수하고 떡밥을 같이 사용을 했는데 그 밑에 아랫바늘에 지금 떡밥을 먹으러 올라왔습니다. 고기가 수심은 한 90 정도가 되고 그 저 우측 4번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에도 한번 제가 사실 예신을 받았었는데 그 긴가민가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결국에는 그 요놈이 들어왔던 놈들이 그 입질을 하네요. 해주네요. 아, 좋습니다. 사실은 바람이 그 뭐 12시나 넘어서만 완전 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바람도 아직까지 그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란을 마친 부근데 요거는 이제 다시 물속으로 자연으로 그 놔주겠습니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아, 한번 더 보자. 아. 아이고 이쁘다 진짜. 여기 산란 흔적이 있네. 꽁지 쪽에 조금 산란 흔적이 있고 나머지는 네. 깨끗합니다. 46cm. 아이고 내가 니를 놔주려고 눕는다 누워. 자 갑니다. 으아. 아이고, 야, 늦게 봤다. 잡았다. 아. 와, 그 단세 두 대를 가보네. 야, 이거 두 대가 아니다. 좋습니다. 아. 이 지금 옆광에서 잘 보이지를 않아. 갑자기 옆에서 찌가 붙어서 올라오는데.
Come back and then they. Put that culture together. Ahem. 입에도 걸리고, 바늘이 뒤에도 걸리고. 전방 파셀라부터. 자, 한 마리 나오긴 나왔는데. 옆에 가면 그래서 찌를 지금 뭐 태양이 햇볕이 정면으로 비추는 바람에 그 찌를 보지를 못했는데 순간적으로 차고 올라오는 입지 아침에 쓸만한 놈 한 놈이 나중에 한번 봅시다. 아유 38 자, 바람만 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마리 더 놔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 차기를 기다렸는데, 끝끝내 바람은 잠들지 않고, 어제 낮에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세차게 분리됩니다. 그 순간에 찰나에 붕어가 세 마리가 나왔고 그 외에는 지금 찌가 미동조차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지금 태양이 하늘에 걸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까지 바람이 안 자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낙동강변 시원한 풍경에서 그 멋진 붕어도 보고 시원한 찌 올림도 보고 나름대로 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욕심내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